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성경은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성도와 불신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두 그룹을 분명하게 구분하는데요. 공간의 분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세상이 서로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성으로 비유합니다. 성도는 성 안에 있는 자들이고, 세상이나 불신자는 성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 안에 있는가, 성 밖에 있는가, 이 공간의 구분은 무엇으로 나뉠까요? 성문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문으로 들어오면 성 안에 있는 것이고, 성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성 밖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성문으로 나아가서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합니다. 11절과 같이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은 성문으로 진입하여 시온에 머문 자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문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간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지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 천국, 위로, 기쁨, 평안, 만족,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망, 지옥, 고통, 슬픔, 절망입니다. 구원은 흐리멍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뉘어지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세상과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철저히 다른 존재, 구분된 존재입니다. 구원에는 분명히 이 다름, 구분이라는 전제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다름이라는 것, 구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최대 덕목인 사랑과는 뭔가 다른 이미지라고 보여집니다. 뭔가 편을 가르는 것 같고, 너랑 나랑은 다른 존재야. 그래서 뭔가 우월감도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다름에 대해서, 이 구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구분을 잘못 이해해서 극단적인 선민 사상에 빠지고 말았죠. 약자와 여자들, 가난한 자, 고아들을 무시하면서 너희들과 우리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이렇게 외치며 편을 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여서 위선과 교만에 빠졌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며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미리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그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임한 자입니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바로 이 거룩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그 거룩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이겨야 합니까? 우리가 왜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까? 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정직하고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결국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랑하고, 섬기고, 내 것을 내어주고, 손해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통해 세상과 다른 그 모습을 통해 결국 만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주님께 나와 그분만을 높이며 찬송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오늘도 세상과 다른 그 거룩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의 거룩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가 좀더 사랑하고, 좀더 희생하고, 좀더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목적이 더욱더 전파되며,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